아, 왜 이렇게 땀을 흘렸어? 등판이 다 젖었네 그냥. 아이고. 저녁은 다 됐어? 어. 아, 당신 요새 뭐 어디 안 좋아?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 그 더위 먹었나 봐. 그래? 아, 아까 출동 오는데도 그냥 속이 메식거리고 힘도 없고 아 죽을 뻔했네. 아이, 왜 그래? 아, 당신 보약이라도 한 잔 먹을래? 아, 보약은 무슨. 샤워 올 테니까 얼른 밥이나 줘. 응. 응, 어디 갔다 오냐? 네. 그럼 뭐야? 약 지우냐? 네? 아, 아니요. 약 같은데. 뭐 애비 주려고 그래? 아니요, 저 약이 아니고요. 저 포도즙 좀 해왔어요. 애비가 제때 식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아니, 뭐 어디 나가세요? 응, 그래. 네, 다녀오세요. 아휴, 덥다. 당신 보약 한 잔 해왔어. 어? 아, 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해왔어?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기운 없어 하는 걸 보기 싫어서 해왔다, 왜? 아유. 참, 아버지 것도 해왔어? 아니, 돈이 어딨어, 당신 거만 해왔지. 에? 아니, 아버지도 안 드시는데 나 혼자 먹으란 말이야? 아유, 그러면 좀 어때, 아유. 아, 어떻게 해서는 어떻게 그래? 아버님 모르시게 몰래 먹으면 되잖아. 참, 그냥 보약이지? 아버지랑 나눠 먹을게, 그럼. 아니, 저게 딱 한 달 치인데 나눠 먹기 뭘 나눠 먹어, 효과께. 이거. 얼른 샤워하고 내려와요. 사장 차려놓을게. 어? 아니, 그러다 아버지 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보. 자. 아, 이거 혼자 먹는 거 아무래도 걸리는데.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자, 얼른 마셔, 빨리. 여보, 그 소중이네 가게 있잖아. 거기 진짜로 잘 되더라. 하루 매상이 100만원도 넘어. 서방님도 없잖아. 왜 그래, 놀래? 아니요, 자기 인기척이 아, 없으셔서. 뭐야? 이게 포도즙이야? 네. 어, 포도즙이 그게 뭐 몸에 좋은가? 네, 뭐 몸에 뭐든 먹으면 다 좋죠, 뭐. 아버지 눈치채신 거 아니야? 아유, 아 몰라. 아, 이게 영 찝찝한데. 이러다 눈치채시면 더 섭섭해하실 텐데. 아, 어제 맞아 마시긴 해, 얼른. 아이, 참. 아, 이러다가 포도즙 하나 달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참. 아, 윤영이가 해다는 포도즙 그거 드릴까? 뭐? 어, 그럼 되겠다. 내일부터 아버님은 그 윤영이가 해다 놓은 그 포도즙 드리고 당신은 약 줄 테니까 그 포도즙 마시는 것처럼 해. 그러면 되잖아.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내 말대로 해, 이거. 내가 다음에 여유 있으면 아버님도 한 잔 해드릴 테니까. 응? 아이, 참. 아버님, 포도즙 드세요. 응? 나도 먹어? 아버님도 드세요. 아, 애비나 주지 뭐, 나까지. 아, 여보, 자. 달달하네, 맛있다. 석진이 녀석이 속을 썩어서 그런지 아주 폭삭 늙었더라고요. 아버님. 어. 아, 석진이가 너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그 모양이야. 아, 그... 엄마! 엄마! 어메! 형, 둘째 석진은 요즘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요. 뭐, 계집애한테 빠져가지고 맨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 모양이야. 도대체 말이야, 집안이라고 하면 쓸만한 인간들은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어. 왜? 배 아파? 아, 예, 좀. 아. 아유, 뭘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에. 아, 이거 이 아까 뭘 왜 남겼어? 체육이 들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하던가 말이야. 그냥 꼭 아침마다. 아이고, 정말. 아이. 다 드셨어요? 애미야, 이거 뭐냐?
주연이 포도즙은 어째 좀 맛이 이상하다. 네? 이런 고향 것들. 아버님, 아니 저 아버님 죄송해요. 너 왜 거짓말하냐? 아니 저기 그게. 너 왜 거짓말을 해? 응? 어? 주연이 보약 사준다 그러면 내가 뺏어 먹을까봐 그러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은 왜 포도즙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해서 사람을 이렇게 속이냐? 너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어? 내가. 아들 보약이나 뺏어 먹을 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 그런 게 아니면은 뭐야? 죄송해요. 아버님은 제가 다음 달에 보약 해드리려고. 아 누가 보약 먹는데? 내가 보약 못 먹으면서 뭐 거친이 들린 줄 아냐? 어? 나 보약 안 먹어. 나 보약 안 먹으니까 네 남편이나 보약 실컷 먹여. 아버님, 아버님 정말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저기 아버님 저랑 지금 같이 한약방에. 얘가 지금 말이야. 얘가 지금 내가 지금 보약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얘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분명히 얘기해두는데 내가 앞으로 네가 만들어주는 보약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은 내가 네 시애비가 아니라 네 자식이다. 아들이야. 아이 저 아버님. 아이 저 아버님. 아버님. 아 어떡해. 아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얼른 가서 아버지가 한 잔 찍어와. 안 드신대. 안 드시기는 아버지가 왜 약을 안 드셔. 해와 빨리. 아버님. 뭐야? 아니 저기 오늘 아버님 약 한 제 해왔거든요. 야 내가 보약 해달라고 그랬냐? 내 보약을 왜 해와? 아니 아버지 이거 드시고 그만 화 푸세요. 내가 이 약을 왜 먹어? 이로써 나가. 이제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 욕 먹고 해왔어요. 드셔보세요. 아 치워 저리. 아니, 드세요 아버님. 아 저리 치우라니까. 아 아버지.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가 해주는 약 먹으면 내가 네 아들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뭐 헛소리를 칙칙 거는 줄 알았냐? 아버지! 해오려면 말이야 진작 해오는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날 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어떡해. 아, 걱정 마. 드실 거야. 내가 어떻게든 드시게 할게. 아니 내 앞에서 내가 해드리는 약은 절대로 안 드신다 큰소리 치셨는데 드시겠어?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아, 저 약 진짜 안 드실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랬지 않았어? 아이 드세요. 저거 30만 원이나 주고 해온 건데 아깝지 않아요. 아버지 저거 안 드시면 그냥 버려야 돼요. 내가 애미한테 네가 해주는 약 먹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몰라. 그럼 억지로 드시게 하시면 드실 수는 있으세요? 어? 야, 아버지 그냥 계속 안 드시는 걸로 하세요. 제가 그냥 억지로 드시게 할게요. 소도 아닌데 내가 안 먹겠다는 건 뭘 어떻게 억지로 먹여. 억지로 드시게 하려면 할 수 있죠. 아버지 입 벌리고 제가 그냥 마구 들이부으면 충분히 억지로 드시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라도 할게요. 네? 몰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여보, 됐다. 어? 아버지, 내가 억지로 약 드시게 하면 그대로 받아 드시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아는 눈치 하지 마. 알았지? 아니 그렇게 하시겠대? 아니 난 그럼 모른 척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참. 어우 배부르다. 어, 너 왜 이렇게 밥을 당기냐? 빡빡 긁어먹어야지. 아직 덜 먹었어. 아버님, 약 드세요. 일 없다. 드세요. 안 먹어. 아,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 드리려고 지금 온 건데. 아, 글쎄 안 먹어. 아버지 안 드시려면 제가 억지로라도 드시게 할 거예요.
이놈이 어딜! 영삼아, 할아버지 잡아. 예. 이놈들 뭐 먹는 거야? 나. 왜 이래 이거? 야. 드세요. 안 먹. 이놈들 뭐 먹는 거야? 안 먹는다니까. 자, 드세요. 죄송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예? 아, 먹겠다, 네 사람을 왜 강제로 먹고 그래? 그래서 서로 자존심 살리는 선에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 식사 때마다 재밌겠다. 언제 그 쇼 한번 구경 가야지. 아, 그래 구경 와. 아주 재미난 쇼야.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 자, 여기서 맞춰봐. 자. 아, 이것들 왜 이래.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자, 드세요. 아, 이거 안 먹어. 자, 드세요. 아, 많은 들깨.